보일러 안 되겠네요? 아니, 난방 다 돼요. 어, 난방. 뭐? 아, 냄새 좋다. 이거 떼는 건가? 오, 냄새. 음악이에요. 부여 민 70가옥? 부여 민 70가옥, 70가옥이야? 70가옥. 민 70이네, 가옥. 부여 민의 70가옥. 아니. 아니야. 민 70가옥. 민 씨잖아, 민 70. 민 70의 가옥. 부여 민. 맞아. 아, 그래. 너무 웃기다. 야, 진짜 전통 있어 보인다, 느낌이다. 겉에 저런 색깔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 나무가. 그러네. 세월이 만든 거지. 와, 무슨 마루가. 맛있는 거일 줄 아냐, 아니야? 여기 아궁이는 지금도 떼도 되나 보다. 아, 그렇구나. 이건 뭐지? 여기야 진짜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보존했는 거. 와,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 공기가 다르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근데? 형, 얘는 야, 뭐야? 막 산책로 봐. 굴뚝. 굴뚝이야, 이게? 와. 굴뚝 예술이야. 굴뚝이 밑에 나와 있어? 이거 아니, 여기서 연기가 일로 그런 나오는 양식 거네. 많이 봤잖아. 그 국내 가면 막 터널처럼 이어진 거, 저 굴뚝이. 그 따뜻하고 방이. 어. 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어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데도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방. 와, 좋다. 이런 기조. 이게 원래 경상도시였는데. 어, 그러네, 여기는 땅 뺑 골랐네. 미음자 저거네. 미음이네, 미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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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김치씨. 아, 그래서 김치씨. 아유. 상관 없어. 미음. 보라는 거가 또 좋으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네 명의 왕비를 배출한 여흥민 씨 집안의 집이죠. 아, 왕비, 왕을 배출한 아, 훌륭한 집안의 따님들이 태어나신 거네요. 아, 명성황후도 여흥민 씨. 진짜로요? 왜? 아, 명성. 나는 뭔지? 아, 뭐 김씨인 줄 알았어요. 명성황후 누군지 아세요? 예, 네, 알죠. 명씨인 줄 알았는데. 아, 너 너무 지치냐, 지금. 살려줘!